맨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사진작가 맨 골딘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삶과 자신이 느끼는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유혈 사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영화는 어려서는 언니를 잃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모의 학대와 세상의 오해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작가가 되어서는 성소수자, 에이즈 환자의 모습을 담았다가 공격을 받았고, 일상을 담으면 또 다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일상을 작품에 담는가? 예술도 작품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화는 이어서 맨 골딘에 속한 단체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고 중독자가 되어버린 이들을 구하기 위해 일합니다. 끝없는 투쟁이 고통스럽지 않은가 묻자 맨 골딘은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생존이 곧 예술입니다. 나에게는 생존이군 예술이다. 다르게 말하면 살아낸 모두가 예술가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살아내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칼 젠킨스의 칸투스, 송 오브 더 스프릿, 영혼의 노래, 아디에무스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당신의 밤과 음악에 남겨주십시오. 문자는 샵 9310, 우물정 9310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지은 씨, 음악이 너무 평화롭고 잠이 점점점 유유 하셨는데 평화와 잠은 공존하죠. 이 잠이 오면 평화가 오고 또 평화로울 때 잠이 오곤 합니다. 0246번, 오늘 선곡 너무 마음에 편해요.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이 맞겠죠. 스티븐 아담스의 The Holy City, 거룩한 성, 테너 찰스 크레이그의 음성, 마이클 콜린스가 주의하는 그의 오케스트라입니다.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ed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was the new Jerusalem that would not pass away. It was the new Jerusalem that would not pass away.스티븐 아담스의 거룩한 성, The Holy City, 테너 찰스 크레이그의 음성, 마이클 콜린스가 지휘하는 그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칼 우르프의 세속칸타타, 카르미나 브라나 중에서 오 운명의 여신이요. 리카르도 샤이가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폴크만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세레나데 3번 D단조 작품 69 중에서 1곡 라르게토 논트로포, 요하네스 고리츠키가 이끄는 신독일 실내 관현악단입니다.
폴크만의 음악이었습니다. 19세기 독일 작곡가였죠. 세레나데 3번 디단초 작품 69 중에서 1곡 라르게토 논트로포, 요하네스 고리츠키가 이끄는 신독일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3707번, 퇴근하고 있습니다. 영주는 좀 쌀쌀한 밤인데 달빛이 좋아요. 달빛과 어울리는 곡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사과와 부석사의 고장이죠, 영주. 2001년이었을 겁니다. 5월이었고요. 그때 영주 부석사를 갔었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통 당밤에 이제 달빛과 어울리는 곡들을 신청하시면 드뷔시의 달빛, 베토벤의 월광, 이 두 곡을 많이 보내드리는데 좀 빤하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달빛처럼 빛나는 여성 보컬리스트 세 명의 노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러버스 콘체르토, 사라 본의 노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tears drop away when truth lies and fun was a many charms about you, above all, I want my arms about you.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러버스 콘체르토, 사라 본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Last Roses of Summer, 니나 시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신 곡 Embrace of You, 엘라 피츠제랄드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한 장면입니다. 침대에 누워서가 아니라 일어서서 아는 건 처음이었다. 낯설고 새롭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오래 미뤄둔 질문을 떠올렸다. 때로는 시시하고 때로는 끔찍했으며 결국에는 죄다 망해버린 연애들이 있었다. 초라하게 사라진 나라들조차 폐허 어딘가에는 영광을 남기는 것처럼 그 연애들에도 부정할 수 없는 순간은 있었다. 연애가 망하더라도 사랑은 망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저렴한 각본으로 사랑하느니 다른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어차피 첫 단추부터 이상했으니까. 차라리 이것은 딩동, 음식 도착을 알리는 초인종이 울렸다. 두 사람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러했다. 우리는 친한 사이야. 김기태의 단편소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 중에 한 장면입니다. 권진주와 김니콜라이.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입니다. 니콜라이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둘은 같은 반이었고 담임이 건네는 봉투를 나란히 받는 사이였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는 내야 하지만 내지 못한 어떤 돈에 대한 독촉이 담겼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두 사람은 앞뒤로 앉을 때가 많았지만 친해지지 않았는데 다시 마주친 건 5년 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 주민센터였습니다. 서류를 떼러 갔다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공업계 특성화고를 졸업한 니콜라이는 공장 노동자가 됐습니다. 진주는 대학에 갔지만 공무원 시험에 번번이 떨어졌고 대기업 마트에서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다시 만나 그들이 처음 했던 것은 따뜻한 밥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6,000원에 너무 맵지 않은 제육볶음과 뜨끈한 우거지 된장국, 푸릇한 쌈야채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만나 따뜻한 저녁을 같이 했고 낯선 도시에서 같이 밥 먹어줄 사람 하나 있어 참 다행이구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살기로 하던 날이었습니다. 식탁 하나는 새로 사자 했는데 불량이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조립되지 않아 셋만으로 세워보니 삐뚤음합니다. 웃음이 터집니다. 박스와 비닐 포장이 어질러진 방 안, 기울어진 식탁 앞에서 스패너와 손걸레를 손에 쥐고 웃다가 두 사람은 서로를 포옹합니다. 이런 사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는 친한 사이야 하고는 살아갑니다. 소설의 마지막을 옮기며 마무리합니다. 미래는 여전히 닫힌 봉투 안에 있었고 몇몇 퇴근길에는 사는 게 형벌 같았다. 미미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워 담았고 그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불확실하지만 원대한 행복을 상상했다. 보일러를 아껴 트는 겨울,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는 서로의 등을 보면 봄날의 교무실이 떠올랐다. 어떤 예언은 봉투에 담긴 채 엉뚱한 형태로 전해지고 아주 긴 시간이 지나서야 실현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한 장면 오늘은 김기태의 단편 소설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로 채워봤고요. 함께 들으신 음악은 복시와의 녹턴 작품 50에 이었습니다. 오보 연주는 한스 웨르크 슐렌베르거, 하프 연주는 마르딕 안나 주이스였습니다. 3515번 야근하다 상엽 DJ 목소리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놀란 지 언 NN일지 하셨으니까 두 자리 숫자, 아직 100일은 안 되셨네요.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이어폰 귀에 꽂고 조금 걸어야겠어요 하셨는데 궁금합니다. 왜 놀라셨나요? 뭐 잘못하셨나요? 놀라지 마시고요. 음악과 함께 하시죠. 제가 걷기 좋은 곡을 준비했습니다. 딜리어스의 The Walk to the Paradise Garden입니다. 네빌 마리너가 주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딜리오스의 The Walk to the Paradise Garden,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듣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전하는 사랑의 인사 KBS 클래식 FM.
Oh.
음악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비발디 오페라 그리셀다 중에서 아지타타다 두에벤티, 두 줄기 바람이 몰아치고, 메조소프라노 레아 데상드르의 음성, 주피터 앙상블이 함께했고요. 이어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우리엘의 아리아, 고귀한 위엄 지니고, 테너 틸만 리흐디의 음성, 조르디 사발이 이끄는 르콩세르 데 나시옹의 연주였습니다. 9327번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파니스 안젤리쿠스 들으니 왠지 졸업 연주곡이 유난히 생각나네요. 옛날 옛적 조련곡이었던 하이든의 천지창조 중에서 우리엘의 아리아 고귀한 위엄치니고 보내주세요 하셔서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 현악 4중주 A장주 쾌열번호 464 중에서 2악장 미뉴에토 트리오와 3악장 안단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반 베르크 4중주단입니다.
Thank you.
모차르트의 현악사 중주 A장축 쾌일번호 464 중에서 2악장 미뉴에토 트리오와 3악장 안단테 알반베르크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바흐입니다. 영국 모음곡 6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811 중에서 7곡 전주곡입니다. 머레이 프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흐의 영국 모음곡 6번 디단추 바흐정 번호 811 중에서 1곡 전주곡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평화와 안식의 시간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알렉상드르 따로의 시네마 앨범 중에서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클로드 볼링이 작곡한 영화 볼살리노 메인 테마, 이어서 미셸 르그랑이 음악을 맡았던 영화 42년의 여름 메인 테마였습니다.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비단조 작품 60일 중에서 2악장 안단티노 콰지 알레그레토, 줄리안 라흘리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비단추 작품 60일 중에서 이 악장 안단티노 콰지 알레그레토, 줄리안 라클리나의 바이올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도 생상스의 음악입니다. 100조 보내드리겠습니다. 첼로 연주에는 미샤 마이스키, 세미온 비시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상스의 백조,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첼로 연주에는 미샤 마이스키, 세미온 비시코프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오늘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지연, 작가 정현주, 저는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내일 또 편안하고 좋은 음악들 가지고 여러분 곁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